자, 그 외에 다른 조명은 LED 조명이 있는데, LED 조명 같은 경우는, 형광등의 장점과, 예, 형광등의 장점과, 뭐, 그건 뭐, 뭐, 여러 가지, 뭐, 전력이 LED가 전기가 좀 적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단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광량이 좀 낮다는 거예요. 예, 광량이 낮아가지고, 좀 뭐 인물 촬영을 하거나 예, 좀 조지계를 갖다가 많이 조여야 되는 상황들, 셔터 스피드 좀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데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부적합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제품 촬영을 하시거나 소품들을 촬영하실 때는 그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데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명을 잘 못하시는 분이더라도 내가 본 대로 내가 봤을 때 이쁘면 이쁜 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모델링에 의해서만 의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이 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약간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감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하시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고 오신 건데 어떠신가요? 여기서 조명을 갖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예. 그 지속광하고 순간광하고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장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지속광들은 그 가장 큰 문제점들이 색상이에요. 색상이요. 가장 큰 문제점들이 할로겐도 색상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여기 하면 카메라에서 텅스텐으로 맞춰주면 되지만은 텅스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 찍는 텅스텐의 색깔과 저쪽에서 찍는 그 텅스텐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촬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카메라에서 세팅을 갖다가 텅스텐 값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여기선 정확하게 색이 맞았는데 섀도우 부분에서는 색이 약간 붉은색이 아직도 껴있네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텅스텐이 색을 갖다 변환시켰을 때 완벽하게 변환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순간광은 색상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한 데 비해서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고요. 그 일장 일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그 형광등이라든지 텅스텐 조명들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그 스토브를 갖다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습은 텅스텐을 하실 때에도 나중에 색상이 정확한 게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로브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다 똑같아요.